오늘은 MB랩 오픈소스 캐릭터 크리에이션 1.7 버전으로 새로 나온 버전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용했을 때보다 지금 1.7에는 그리고 헤어까지 추가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클로스랑 헤어랑 같이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가 헤어 테스트 한다고 잠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MB랩 그 애드온을 다운받아야 되겠죠. MB랩 다운로드는 여기 사이트에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MB랩 애드온 그 에셋 데모가 있습니다. 이 데모 파일들인데 이게 클로스입니다. 클로스 옷 셋을 이렇게 데모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 링크에 걸어 놓겠습니다. 블렌더로 와서 자, 모든 걸 다 삭제를 하고 자, 우선 MB랩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다 끄셔도 되고 우선은 키네매틱 체크 그다음에 베이직 뮤지컬, 그 다음에 사이클 엔진으로 머티리얼을 사이클로 할 건지 EV로 할 건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캐릭터는 여기에 있는 캐릭터, 기본 지원하는 캐릭터들 선택을 해서 물론 기본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만화 캐릭터도 추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파멸로 해서 기본 세팅에서 체크를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체크들을 켜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키고 끄고 차이가 뭐냐면 페이스 리그에서 페이스 리그 그 옵션 조절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페이스 리깅을 많이 할 거면 끄고 하는 게 좋고요. 조금 귀찮아도 괜찮다 그러면 이걸 켜도 좋습니다. 그러면 IK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IK를 켜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 엔진으로 키면 조명도 같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세팅을 체크를 하면 여기서 캐릭터 크리에이트를 하면 조명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조명, 기본 조명들이 이렇게 세팅되고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사이클로 가보면 세이더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디폴트 먼저 작용을 하면 제가 지금 CPU에 있는데 GPU로 바꿀게요. 세이더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기본 캐릭터를 내가 뭔가를 바꾸고 싶다 하면 body measure를 체크를 하면 이제 캐릭터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절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 make human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조절들을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캐릭터를 조절하고 싶으면 이 옵션을 가지고 조절을 하면 됩니다.
디폴트로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를 꺼냈으면 이제 여기에서 페이스 리그와 뭐 헤어를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보면 여기 애프터 크리에이트 툴이, 크리에이션 툴이 꺼져 있습니다. 이 툴이 작동을 하려면 여기 보면 파이널라이즈 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체크를 하셔서, 자, 일단 세이브 돼 있는 거는 끄고요. 여기서 파이널라이즈를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완료가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제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나쁜 사양은 아닌데, 파널라이즈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페이스 리그를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 이게 지금 페이스 리그가 활성화됐죠. 여기 메뉴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에셋하고 헤어 추가하는, 보면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 놓은 데가 있으니까, 폴더는 뭐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스크립트 퍼셋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셋 만드는 거는 메이크 휴먼에 있는 옷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요 만드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만들어져 있는 어셋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페이스 리그를 체크를 하면 create face rig 누르면 페이스 리그가 만들어진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페이스 리그 관련된 옵션들이 있습니다. 켜고, 자, 설명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아이콘들을, 컨트롤러를 가지고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전부 로테이션 키로 이렇게 돌려 주시면 됩니다. 캐릭터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입모양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페이스 리그를 이렇게 하면 되고, IK를 끄고 하면 여기에 슬라이드 바로 컨트롤러가 또 생깁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IK에서는 제작자분이 여기는 빠뜨렸는지 아니면 다음에 추가를 할 건지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옷을 입혀보겠습니다. 자, 방금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가 지금 이제 제가 폴더를 추가시키니까 여기 추가가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버튼, 자, 바지입니다. 바지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추가가 됐는데 안 맞죠? 여기서 프록시 피팅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프록시 피팅에 가셔가지고 피트 프록시 눌러주면 이렇게 옷이 자동으로 맞아집니다. 간단하죠. 사이클로 속도가 내리니까 이렇게 해서
포즈 모드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포즈 모드로 가서 움직여보면 바지도 같이 움직입니다. 아주 그래서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헤어를 보겠습니다. 헤어도 헤어 추가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Set to 헤어에 보시면 파티클 헤어가 있고 헤어 펌 셀렉션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눈썹이나 턱수염이나 이런 걸 추가해야 될 경우에는 에디트 모드로 가셔가지고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을 셀렉션을 해서 헤어폼 셀렉티드라 하면 그 부분만 파티클이 헤어가 생기는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헤어 추가를 눌러주시면 헤어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작자 말로는 헤어 쉐이더가 아직 추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 쉐이더는 자,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지금 헤어 부분만 오브젝트가 따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머티리얼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해 주시고 쉐이더에 가서 헤어 쉐이더로 바꿔주면 되겠죠. 헤어 관련된 거는 제 유튜브 보시면 헤어 다이나믹이나 헤어 팁이랑 몇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헤어가 만들어졌죠. 파티클 쪽에 가서 이제 헤어 관련된 옵션들 몇 가지를 더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아니면 헤어를 본인이 직접 심어도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작업하기에 따라 다르겠죠. 자, 헤어 다이나믹을 체크를 해서 한번 해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됩니다. 방금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됩니다. 자, 해결됐고 심플한 심플로 자,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서 0.02 값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좀 많이 삐져오는 것 같으면 조금 더 0.0006 이렇게 정도 주면 됩니다. 너무 많이 줬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비포트 디스플레이에 스텝도 6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헤어 쉐이퍼를 자 루트 값을 0.02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타임라인으로 가서 플레이를 시켜보면 다 이렇게 헤어가 다이나믹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다이나믹을 조금 수정하면 네, 자 여기서는 이제 핀 값을 0.02 정도 주셔야 됩니다. 핀이 너무 높으면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는 헤어가 묻힌 것 같지만 쉐이더를 켜보시면 헤어가 묻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틸드온 값에 0.02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MB랩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굉장히 기능도 많이 좋아졌고 헤어도 잘 되고 베이스 리그도 잘 됩니다. 무료 버전이니까 다운받아서 많이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